만나 오신 학교 한번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기분 어떠세요? 네? 기분 어떠세요? 아, 좋죠. 너무 기쁘죠. 너무 좋습니다. 행복해요. 좋아요, 기분이. 너무 좋아요. 아이고, 잠 못 잤어요. 설레어가지고. 꼭 소풍날짜 받아놓은 애들같이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잤어요. 시험 봤을 때보다 되게 건강하죠? 네. 그리고 TV 보니까 내가 봐도 놀러 가겠는데. 이렇게 또 새로운 거에 또 도전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진짜 별장으로 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약간 늦었네요. 예. 어떻게 오셨어요? 첫 기차 탔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 왔어요. 첫 기차 타셨는데요? 예, 예. 울산? 예, 울산에서. 지금 울산에서 비 안 오는데 여기 있으면 막 또 오고. 벗어나봐요.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자자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. 그러니까 얼굴을 보라 하고 내가 이렇게 반말하려고 쏙 했는데 아뭐 하다 이렇게 보니까 육자가 딱 붙어갖고 내가 아유 제가 바로 그냥 큰 형님 내가 앞으로 큰 형님을 잘 모시겠습니다. 이게 처음 만나니 이 나이에 이런 모임 만남을 갖고 쉽겠어요? 제가 딱 5년만 진짜 어디서 옛날처럼 노래 한번 해서 봐서 그건 했는 게 제 20살인데 이제 25년으로 늘어났어요 지금. 그게 이제 100살이 될지도 몰라고 하여튼 꿈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우리 형님들 하여튼 잘 모시겠습니다. 꿈이 실현됐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잡으시고 긍지를 가졌을지 몰라요.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. 전체 직원이 한 3,000명 됩니다.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,000명 정도 될 텐데 하여튼 시청률 제고에 제가 기여를 하겠습니다. 진짜 아름다운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. 이 아름다운 얘기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. 형님 여기서 보니까 진짜 할머니 같아요. 제가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?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지는 해가 정열적이라. 아, 노 노을인데. 태연이가 지휘를 하지 말고 그냥 맨발로 그냥. 아, 누가 봐도 청춘할 줄 아냐. 형무야, 노래 한번 해야지. 합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나쁜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. 헤이 헤이. 낮에도 좋았고 낮에도 좋았고 언제든지 달려갈게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 짜라 짠짠짠 까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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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을 나간다 흔들리는 화창
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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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. 누가 누구를 부추긴 것 같니? 나이가 참이 아줌마 한 게 제일 연장이 있어요. 네. 노래들을 좋아하시면 그렇게 네. 된다고 제가 지금 네, 막내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근데 아버지라고 해. 아버지 시어머님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손혜선 엄마? 네. 그다음에 박찬열 어머님. 네, 용장. 예. 애터니까. 그다음에 이주신. 네, 어머님. 아유, 네. 노강진 어머님. 아이고, 제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소프라노인데요. 심양숙이 아니 역시 제일 큰 거예요. 네. 베이스에다가 신경을 좀 더 썼나? 그러니까 이쪽인 거 원래 앉아 계시잖아. 그럼 네가 떠오잖아. 그리고 여기 와서 말수가 많이 주셨어. 네. 많이 의기소침해지셨어. 여기서 다들 친해지신 거 같지 않나?